말씀은 사도행전 25장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25장 4절. 사도행전 25장 4절. 그러나 페스토가 바울은 카이사르에 갇혀 있어야 되며 그 자신도 곧 그곳으로 가겠다고 대답하더라. 또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중에서 갈 수 있는 자들로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면 그를 고속케 하라고 하더라. 그가 그들 가운데서 10일 이상을 머문 뒤에 카이사르로 내려갔으며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더라. 바울이 나오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중한 재상들을 제시하나 증거를 댈 수가 없더라. 지금 이들은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을 고소하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 길에 숨어 있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5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서 갈 수 있는 자들로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으면 그를 고속해 하라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에 길에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죽이려 했었는데 결국에는 피하죠. 그 다음에 그가 그들 가운데 6일, 10일 이상을 머문 뒤에 카이사르로 내려갔으며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더라. 바울이 나오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중한 재상들을 제시하나 증거를 댈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종교의 박해는 그 다른 종교 지도자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그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 죽이고 크리스찬들 죽일 때 그 캐토릭이라는 것이 거대한 종교 집단이라고요. 마귀 집단이지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사도 바울을 은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교리에 잘못된 교리에 자기랑 틀리다는 것, 다르다는 점을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때가 온다고요. 우리가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아니면 리버럴들이 장악을 하면 그 다음에 캐토릭 교황이 장악하게 되면 이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들은 특히 바이블 리버들을 싫어해. 왜? 은혜 복음 전해. 사도 바울이 은혜 복음 전하니까 헤이트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는데 왜 은혜 복음이냐. 그래서 죽일래 고소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음모로 숨어서 기다렸다 죽일래 하죠.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소년으로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갈 길은 주님이 빨리 오길 기다려야 돼요. 뭐 그렇지 않으면 험난하다고. 이번에 트럼프가 만약에 떨어지면 바이든이 되고 이 리버럴들이 설치면 그때는 이제 헤이 크라임이니 뭔가 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트집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걔네들이 가져 나오는 것들을 법으로 이제 된다. 여기는 증거를 댈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시대보다 오히려 내가 이걸 보면서 그래 사실 그때가 오히려 더 재판이 공평한 것 같아. 지금은 오히려 공평하지 않죠 재판이. 생각해봐요. 지금 그 투표를 하는데 창간인이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창간인을 못 들어오게 하고 창문을 다 그 나무로 다 막아버리고 그런데도 이게 지금 불법이 아니라고 돌아가는 그 하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거 컴퓨터 뭐 조작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걔네들이 도미니언 그 시스템하고 합작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지금 증거들도 나오는데 그런 거 나와도 그냥 이것들이 하도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잖아요 그냥 그 증거를 대도 그냥 가. 그 다음에 다 음모래. 음모. 근데 내가 더 화나는 거는 그 불의를 보고 그거를 감싸주는 그 공화당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내가 봤을 때. 아니 트럼프가 줄리아니가 그 증거를 가지고 시드니 파울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거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거를 비난해. 한국에도 그랬다며. 한국에도 우파 그 농객들이 그 일렉션 그 잘못한 거를 그 부정한 거를 가지고 나오고 그랬더니 뭐 아 그런 게 아니 그런 부정이 아니다 뭐 이런 자들이 있었다 그러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애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아예 좌파들이 뭐 그냥 넘어가는 거는 아예 저것들은 그
완전 마귀 자식들이니까 저거 그 악한 자들이니까 사악한 놈들이니까 저러나 보다 그러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것들은 소위 보수 정확하게 옳고 그른 걸 한다는 자들이 그런 걸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지금도 똑같아. 지금 혼자 줄리안이 혼자서 그냥 할아버지 혼자서 뛰고 있어.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 나이 80 됐을걸요, 그렇죠? 거의 80다 돼가는데 그 혼자 할아버지가 그렇게 팔짝팔짝 뛰고 있으니 근데 옆에서는 받쳐주지 못할 망정 그걸 까는 게 비양거리고 비양거린다. 그 줄리안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뉴욕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알아요? 뉴욕 뉴욕의 그 마피아들이 얼마나 세요? 그걸 다 잡아놓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실력자라고 이것들이 지금 무식한 것들이 미디어들이 조롱하고 있지만 줄리안이는 아주 뛰어난 프로스큐러였어요.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토니였었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뉴욕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사실 대통령감이었었는데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었죠. 근데 이것들이 그 젊은 놈들이 그 실력도 없는 것들이 줄리안이 지금 그거 하는 거 보고 비양거리죠? 지네들 발톱도 못 따라올 것들이 줄리안이. 줄리안이는 아주 위트도 있고요. 아주 재밌어요. 할아버지가 실력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그 프로스큐러 출신인데 그 사람이 그 헛되이 그냥 얘기할 것 같아요? 뉴욕을 전체를 그 마피아단 다 없앴지? 그다음에 범죄 다 그냥 다 없앴지? 그 사람이 뉴욕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에요. 뉴욕 그다 썩어가고 파산되는 뉴욕을 살린 사람이라고. 알아요? 근데 그 줄리안이 발꿈치도 못 따라올 것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젊은 것들이 그 할아버지를 두고. 그런 거 보면 열받아 내가. 예? 열받는다. 그 똑똑한 사람이 지금 혼자서 설치는 거예요. 혼자서 하게.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게 불이야 되는 거지. 오히려 내가 이걸 보면서 그 당시가 오히려 더 공평하네. 이것들이 더 불이야 지금. 그냥 리버럴들이 장악도 안 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불이가 그냥 이기니 앞으로 리버럴이 대통령 상원 후원 하원 다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 나라가? 응? 그 재판이 암담한 거예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애들한테 마귀 자식들한테 당하게 돼 있어 이제. 헤이크람이라고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 그럼 넌 헤이크람. 너는 모슬렘을 헤이테. 너는 불교를 헤이테. 너는 교황을 헤이테. 이러고 집어넣는 거야. 목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자본주의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옳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그건 마귀 체제다. 그러면 목사가 왜 정치 얘기해? 그러고 걔네들이 집어넣는다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고 지금. 트럼프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설교하게 내버려 두지? 이제 목사가 강대상에서 뭐 사회주의 나쁘고 공산주의 나쁘다 그러면 잡혀가는 시대가 오는 거야. 왜 지네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니까. 근데 성경은 캐피탈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불공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오히려 여기서 아주 바울은 더 공평한 재판을 받는 것 같아. 우리보다. 또 바울 선생한테 나중에 그러지 말고 나중에 올라와가지고 우리보다 그래도 공평하게 받은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마귀는 이제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도 그렇고 그 거짓 비방을 하고 심판대에서 계속 지금도 하나님 앞 주님 앞에서 계속 우리 믿는 자들을 거짓 비방하고 그러죠.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거짓 비방. 8절에 그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를 나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카이사에 대해서도 전혀 위반하지 않았노라. 나는 죄진 그게 없어요. 나는 감옥에 갈 이유가 없는 거야. 예? 사실이라고요. 사실 그 당시 율법에서도 이방인들로 인해 더럽혀지면 정결례 하고 머리 깎고 그랬잖아.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거기서.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머리 깎고 정결례 하고 다 했다고. 나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카이사에 대해서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 맞는 말이라고. 성전에 들어갈 때도 다 정결례 머리 깎고 다 했어. 할 거. 율법에 따라서.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잡혀와야 돼? 지금 이거거든. 그러나 페스토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느냐고 하니. 그러니까 페스토가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잘못하다만 또 저거 하니까 환심살로.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불의를 보고 이 선거가 이렇게 불의한 게 증거가 엄청 나오는데도 그 아무 소리 안 하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 집 앞에 그 대모대들이 와가지고 막 저거하고 그 위협하고 그것들이 진짜 그런다고요. 리버럴 애들이 그 이번에 오토니 두 명이 변호사 두 명이 사표냈죠. 트럼프 저거 하는 사람들이 두 명이 사표낸 이유가 뭐예요? 그냥 막 그 가족을 위협하고 애들을 위협하고 막 그래가지고 둘이 사표내는 바람에 트럼프가 거기서 졌죠. 이번에 또 선거 저거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마귀의 짓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굴복한단 말이에요. 왜? 두려우니까. 여기서 패스터도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절대 사람의 눈치 보면 안 돼. 못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느냐고 하니. 가면 죽는데 너 죽으러 갈래? 나랑 같이? 그 말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욕먹을까 봐. 자기 커버하기 위해서. 이게 아주 리버럴들이 하는 짓이거든. 예. 여러분 리버럴들이 그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야비한지 알아요? 야비하다고. 예를 들어서 파치 같은 애들, 닥터 파치 이런 애들, 파시, 파치, 배치 같은 애들, 닥터 배치 같은 애들 하루는 마스크 쓰지 말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마스크 쓰라 그러고, 그렇죠? 왜? 그래야지 나중에 욕 먹을 때 마스크 네가 쓰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아니야, 나는 또 쓰라 그랬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마스크 쓰라 그랬잖아. 아니야, 쓰지 말라 그랬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야. 그게 거짓 목사들이 하는 거거든. 한 번은 예수 믿은 거 말았다 그랬어. 한 번은 예수 믿은 거 가지고 안 돼.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랬다가. 그래가지고 한 번은 예수 믿고 세례 믿고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가리켜. 그 다음에 나중에 당신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아니야, 난 예수만 믿으라 그랬어. 내가 이렇게 설교했잖아. 이런다고. 아주 그것들 아주 야비해. 인간 이하의 애들이 많아요. 말종들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야비한 것들이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야. 페스토도 마찬가지야. 자기 나중에 커버하려고 예루살렘 갈래? 나중에 유대인들이 야, 너 왜 바울 그거 그렇게 했어? 아니야, 내가 예루살렘 데려가려고 너희들한테 넘겨주려고 그랬어. 10절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카이사의 재판석 앞에서 있으니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다.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불의한 일도 한 적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무엇을 위반했거나 죽을 만한 일을 했다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나를 고소하는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에게 상소하나이다 라고 하니 페스토가 공회와 더불어 상의한 후에 답변하기를 내가 카이사에게 상소하였느냐? 그렇다면 내가 카이사에게 갈지라고 하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당연히 안 간다 그러지. 예루살렘 가면 죽을 텐데. 그 머리가 나쁘면 간다 그러겠지만 바울은 알지.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머리를 쓴 거죠. 예? 얼로 카이사 재판석으로 가겠다. 예루살렘 가서 죽는 것보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했잖아요. 로 이방인들. 그 로마로 보내요. 사실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예?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가 AD 한 62년이야. AD 62년에 그 사도 바울은 벌써 로마로 가 있어야 돼. 그래 로마서 쓸 때가 AD 60년이거든요. AD 60년에 로마에 간다 그랬어. 로마 가고 싶다 그러. 근데 사탄이 방해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인식해 로마는 가야 될 곳이야. 알아. 자기가 하나님이 로마로 보낸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 잘못된 것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해가지고 로마로 보내죠.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건 11절에 죽을 만한 일을 했다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하리다 그래.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리버럴들이 틀렸다는 말이지. 리버럴들은 뭐라 그래? 캐피탈 퍼니시먼은 그거는 잔인하다. 생각해봐요. 이 인본주의자들은 지 생각을 하는 거야. 토막살인을 해가지고 레이프해가지고 토막살인을 해가지고 수십 명 죽은 그 범죄자를 캐피탈 퍼니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살려가지고 30년 동안 수억을 쓰게 수억 달러를 감옥에서. 그쵸? 그러니까 지네는 아주 휴머니스틱한 지네는 아주 그냥 홍익인간이야. 그러니까 웃기는 게 인간들이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사형 제도에 사용되면 불쌍하다 이거지. 아니 이 토막살인 난 그 가정, 50가정은 어떻게 되고 그 피해자들은 어떻고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고 그런 건 조명 안 하지. 꼭 미디어들이 뭘 조명해? 그 살인한 자. 오 불쌍해.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살인당한 사람들은 불쌍하단 말 안 해 미디어들은 또. 그러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예?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사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50명 토막살인하고 레이프하고 토막살인한 살인자를 옹호해? 근데 또 멍청한 국민들은 그래 사형제도는 없애야 돼. 그 사형제도 없애잖아. 없앴잖아. 나. 성경 모르면 그렇게 멍청하게 된다니까. 그 악인들하고 같이 짝짝꿍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똑똑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런가. 내가 죽을 만한 일을 했으면 난 죽겠다 이거야.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졌으면 죽겠다야. 성경은 캐피탈 퍼니시먼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신약의 신약,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도 캐피탈 퍼니시가 있는 거라고 성경은. 아 열받아. 이거 한 거. 이 세상 그 제도랑 내가 이 성경을 하다 보면 열받아. 왜 이것들이 다 그냥 다 바꿨잖아요. 옛날은 캐피탈 퍼니시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 캐피탈 퍼니시 하면 완전히 악인이 돼버려. 트럼프가 이번에 한 명 더 했죠. 그래가지고 8명인가 몇 명인데. 그냥 막 난리래. 악인이 돼버리는 거야. 그 사악한 자들. 응? 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저걸 하는데, 심판을 하는데 막 난리가 나는 거지. 캐피탈 퍼니시먼 허락한 사람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트럼프 너무해. 어떻게 캐피탈 퍼니시를 하라고 허락을 했어. 그 사람이 몇십 명 죽은 거 생각 안 하지. 그래서 악한 자들이 설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이 왜 있어요? 법을 만들어서 퍼니시를 하면 그 사람들이 죄를 질라 그러다가도 아이고 내가 살인을 하면 나도 사형 당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거를 좀 절제하는 그런 게 있잖아.
법의 효과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 그래서 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죄를 졌으니까 마땅히 심판받는 거, 벌받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중에 하나 목적이 그 퍼니쉬를 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그런 범죄를 다시 저질러다가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사형을 몇십 명 해도 자기 사형 안 당해. 오히려 감옥에 가가지고 그 침대에서 샤워하고 TV 보고 놀고 앉아있고 아침마다 와가지고 혈압 재주고 당뇨약 먹어주고 밥 꼬박꼬박 새끼 먹여주고 그러니 사형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에라 또 죽이자 에라 또 레이프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멍청한 국민들이 그런 법을 만드는데 오케이 패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현명치 못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12절 페스토가 공회와 더불어 상의한 후에 답변하기를 내가 카이사에게 상소하였느냐? 그렇다면 내가 카이사에게 갈지니라고 하니라. 13절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파 왕과 페니케가 카이사레에 와서 페스토에게 문안하더라. 그들은 그곳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페스토가 왕 앞에서 바울에 관한 일을 제시하고 말하기를 펠릭스가 죄수로 가둬둔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선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 사람을 내게 고소하며 처벌을 요구하기에 내가 그들의 답변하기를 피고가 원고와 대면하여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 그 사람을 사형에 넘겨주는 것은 로마인의 관례가 아니라고 하였나이다. 아주 잘난 척해요. 그리하여 그들이 이곳에 오자 내가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로 재판석에 앉아 그를 불러오라고 했더니 그에 대해 원고들이 일어나서 고소하였지만 내가 예상한 혐의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그들의 미신과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냐. 그래서 그 유대교를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미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신과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냐.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그러니까 바른 그 믿음과 그 믿음이 미신적인 믿음이 있어요. 미신적인 믿음. 근데 한국은 이 워낙 미신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게 들어간데 이게 비스크루만 복음이 들어간 거야. 진짜 복음이 은혜 복음이 안 들어. 그러니까 이 미신하고 딱 합치가 제일 좋아. 에? 막 그냥 돼지 대가리 놓고 굿하다가 에? 이제는 십자가 놓고 굿하는 거야. 그럼 바뀌는 거야 이렇게. 무당이 옷 입고 무당이 날 그 뭐야 무당할래 다 까먹었네. 내가 옛날에 무당 순례 잘 냈는데 덩덩덩덕쿵 뭐 이런 거 있잖아. 덩덩 칼춤 추는 거. 에? 우리 어렸을 때 그거 재미나서 막 보러 다니고 그랬어. 여러분들 여기 너는 무당이 뭔지도 모르지. 아 근데 이 무당들이 지금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가운을 입고 여기서 덩덩덩덕 구하는 거야. 에. 근데 멍청한 사람들은 가운 입고 십자가 밑에서 성경책 가짜 성경책 놓고 하니까 아 하나님이 세운 종인가 보다 이러고 있는 거야. 미신을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병 난다 그러고 그 다음 맨날 꿈이나 환상 가지고 헛소리하고 목사가 거짓 목사가 내가 꿈에서 당신은 자 러시아 가가지고 선교사가 되고 그 수많은 사람 구원 받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 완전히 그냥 인생 망치고 시집도 못 가고 러시아 갔다 오니까 할머니가 돼가지고 실화야 실화. 우리 여기 거리설교 나간 우리 자매 형제들은 다 알아 누굴 말하는지. 여기 은행교회에서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걸하는 거야 한남체인 앞에서. 그 미신한테 속은 거야. 무당한테 소위 무당 목사한테 그 예언한다고 그러는 거야.
목사들이 꿈에서 뭘 봤대는 그런 헛소리하고. 여러분, 표적의 은사가 끊어진 다음부터는 환상이나 꿈이나 그 다음에 그런 표적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게 되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는 지금 마지막 때 나온 미혹이에요. 왜 하필이면 1900년에 와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네? 생각해봐요. 초대교회에 있었다가 사도 바울이 사역 마지막 때쯤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왜 1900년에 와가지고 다시 나타나냐. 근데 오순절날 했던 거랑 완전히 틀린 방어냐. 그렇죠? 그럼 그것만 봐도 이거는 카페 귀신인 마귀가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이게 마귀의 미혹의 영이구나. 간단해. 꿈, 환상, 방언, 예? 환청. 마귀의 영이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꿈으로 너 어디 가라 이러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고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을 하지 꿈에서 뭘 선택하라. 무슨 잡을 잡으라. 누구랑 결혼해라. 그 마귀한테 속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결정을 했을 때 아 나중에 뭐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따라왔구나. 그럼 기쁜 거야.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야. 꿈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야 오늘 꿈으로 뭐 이렇게 해라. 그게 마귀한테 장악된 사람이에요. 꿈을 꿈 따라가는. 왜 꿈을 따라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혜 주고 성경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해야지. 하나님이 꿈으로 이렇게 줘가지고 뭘 해? 근데 공부하는 은사주의 목사는 그게 편하거든. 아휴, 내가 결정하기가 힘들어. 왜? 성경을 알아야 우선 결정하지. 그 성경을 이걸 하려니까 머리가 뻑적지근해. 그러니까 잠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귀가 이제 야, 너 나가다가 저 교통사고를 한다. 그래서 진짜 나가다 교통사고가 났어. 거 봐라,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줘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지 않냐. 아니, 하나님이 준 거야. 마귀가 준 거야. 그거 똑바로 알아야지. 아이고, 한심해, 한심해. 자, 그래서 미신. 그 사람들은 그걸 미신이라고 그래. 우리나라는 미신 때문에 이 불교와 미신 이런 거 잘못된 종교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진짜 크리스천이티가 잘못된 지금 아주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이 성경대로 믿는 이 하나 닥터 라크만이 가리킨 이 모든 거를 그대로 정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여태까지 했지만 이걸 저는 우선 구원 받자마자 미국 독립침례교회에서 그건 이제 지금 펀더멘탈리스트 거기다가 닥터 라크만 걸 팅크론 목사가 가르쳐주는 바람에 그 교회에서 5년. 그러니까 양쪽을 다 아는 거예요. 침례교회 성인도 침례교회는 하나님께서 캐토릭 반캐토릭 교회 제일 성경적인 교회. 그 중에서도 닥터 라크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성경적. 그러니까 나는 이런 미신이 들어갈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닥터라크만 것을 완전히 소화해가지고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받으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열매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대로 나는 배운 걸 그대로 전수하기 때문에 닥터라크만 열매가 계속적으로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진화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룩이 있으면 그 열매들이 안 나오고 이상한 열매들이 나, 나쁜 열매들.
알아요? 그걸 못 봐, 근데 사람. 그래서 제가 원거리 사역 지금 생방송 듣는 분들, 원거리 사역 하는 분들 지금 이거 경청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시간도 없어. 이거 지금 이제 한국은 물 건너갔고 좌파한테. 이 미국도 이제 좌파한테 물 건너가면 우리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길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드를 내야 돼. 여러분 지금 이거 듣는 분들 도전을 받고 여러분도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여태까지 거짓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몇십 년 있다가 이제 바이오빌리버가 돼가는데 얼마 안 됐지만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원거리 사역에 연락하시고 그곳에서 최소한 전도지 책자라도 주면서 하나님이랑 뭔가를 해야 돼. 그래야 열매가 나오면 거기서 모임이 형성될 수 있는 거야. 그런 부담감들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걸 강조할 거예요. 왜? 이건 다 미신들의 석권 누룩들을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열매들이. 열매들이 안 나오는 거야. 저는 자랑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뭔지 알아요?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성경과 닥터 락만 거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할 말. 다른 사람들은 여기 귀요, 저기 귀요, 저기 귀요. 이러다가 시간 다 보내. 분별력 없이 하다가 아무 열매 없이 그 다음에 섞어서 가르치다가 나중에 보면 열매가 없어. 저는 닥터 락크만을 딱 처음에 팅크롬 목사가 프라블럼 텍스트를 딱 줬을 때 그걸 딱 읽고 그날 밤에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다. 이분이 진짜다. 나는 뭐 이상한 뭐 은사주의 교회 다니고 뭐 이상한 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근본주의에 침례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틀리더라고. 가리키는 것도 틀리고. 그 책을 딱 보고 나는 확 뒤집어진 거야. 야, 이런 분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콜링은 펀더멘탈 교회에서 받았어요. 거기서 신학을 하다가 그 목사가 내가 닥터 락커만 거를 가져가니까 닥터 락커만을 이단이라고. 난 몰랐어. 닥터 락커만 이단인 거 모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에? 가가지고 이제 조직신학 걔네들 하는 거는 조직신학 하는 거 그 칼빈주의 조직신학 섞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제대로 된 게 근본주의자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근본주의 신학교 가면 이게 제대로 된 바이오빌리버 신학 조직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조직신학 닥터 락커만이 자기가 쓴 거 아니야. 대부분이 칼빈주의 누룩 뭐 이런 게 들어간 그런 자들이 쓴 조직신학은 그걸로 이제 내가 공부하고 있다가 이제 이걸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다음날 공부하러 이제 교회 갔는데 그걸 딱 가자마자 이걸 딱 보였어요. 그냥 그 이 목사가 뒤집어지더라고. 그 책을 보더니. 그래서 난 영문도 모르고 아 이거 기가 막히다고. 그 프라블럼 텍스트가 뭐냐면요. 킹제임 성경에 이 리버럴들이 500가지의 모순이 있다는 것을 그거를 푸는 책이에요. 그래 내가 확 뒤집어지지. 펀더멘탈에서 그 5년 동안 공부하다가 예? 그동안 궁금했던 이런 것들이 그 책을 보는 순간 쫙 풀리는 거야. 그래 나는 기뻐가지고 가져가고 그 목사한테 와인 목사 그 목사도 또 브레드 와인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예, 지금 일리노이스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와이프가 전화가 왔어. 참 희한해. 패턴 얘기가 길어져 가지고 딱 얘기했더니 그냥 얼굴이 그냥 하얘지는 거야. 백인이 하얘니까 더 하얘지지. 아주 젊은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아, 그때 뭐 40 좀 안 됐을 거야. 30대 후반 정도 돼. 그래서 그러더니 닥터 락커만 이단이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왜 이단이냐고 깜짝 놀랐지. 아니 이렇게 좋은 책 쓴 사람이 이단이라니 그랬더니
닥터 라크만은 킹제임 성경이 100% 영감으로 주어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어? 그거 맞는 말이지 그랬더니 지가 그렇게 가르쳤거든. 펀더멘탈리스트들이 항상 책 그래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 영감으로 주신 성경. 그러니까 나는 무식해가지고 아니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잖아. 킹제임, 어? 킹제임 성경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고 맨날 강대상에서 그래요 걔네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실토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음에 그게 있는 거야. 에이, 그래도 번역본인데 99% 맞아도 1% 틀릴 수 있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정체를 알았지. 그래? 그럼 난 당신과 끝이야. 그럼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끝난 다음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보따리 싸고 갔다 그러더라고, 그 목사도.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팅크롬 목사 교회로 옮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팅크롬 목사한테 4, 5년을 배워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닥터 라크만 것을 해가지고 그 과정을 다 겪었으니까 나는 벌써 예, 그 닥터 라크만 신학교에서 하는 그 테이프도 그때는 테이프였어, 그 테이프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때는 불이 붙었어. 여러분 콜링 받은 사람들 내 말 잘 들어요. 아, 나 직장 있어서 힘든데 목사님. 지금 누가 찔름 받을 거야. 네. 이 안에 있어. 새벽 3시에 일어나. 새벽 3시에. 딱 하나님이 깨워줘 진짜. 내가 은사주의 목사들 이거 들을까봐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내가 간증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힘이 팍 생겨. 6시까지 그냥 3시간을 성경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에 2, 3시간. 하루에 5, 6시간씩을 4, 5년 했어. 그게 내 성경 실력이었다. 거기서 쌓은 거야. 그 닥터 라크만 그 테이프를 가지고 내가 한국에 가져가가지고 그 카피해가지고 그때 한 형제가 그 닥터 라크만 그 신학원에서 한 테이프 그거 가지고 처음에 주석서 들어가지고 쓴 게 로마서 주석 성경이야. 조그만 거. 그게 내 테이프로 나온 거야. 그 형제가 지금 나 그 형제 나갔어. 하여간에 그 바른 그런 거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긴 거죠. 그 외에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침례교 목사들 거는 우리 집에 와보면 다 있어요. 다 들어봤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다 그러는데 난 벌써 딱 들으면 아니야 아니야. 닥터 라크만 거랑 비교가 안 돼. 암만 언변이 좋고 뭐하고 큰 교회 몇천 명씩 몇만 명씩 하는 목사들 거 다 들어봐도 닥터 라크만처럼 그런 열매가 안 나오더라고. 들을 때는 굉장히 도전 받고 막 그래. 근데 나중에 남는 게 없어. 근데 닥터 라크만 거는 들으면 꼭 몇 가지씩 건져요. 그게 오래가. 아, 이거로 이렇게 머리를 탁 치는 것들이 나온다고. 근데 다른 목사들 뭐 언변 좋고 그냥 뭐 진짜 유명한 목사들이 미국에 많아요. 100년 동안 많이 나왔었다고. 들을 때는 와우 막 이렇게 파이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뭐 배웠지? 없는 거야. 그냥 그때만 막 파이어업 시키고. 근데 닥터 라크만은 이 머리에 남게 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경의 진술을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우치게 해준다는 게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게 없어. 그냥 설교 멋있게 하고 그냥 막 잘 말 잘해가지고 도전 주고 그 다음에 파이어업 시키는 거지 사람들 그냥 웅병가들이 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해 목사들이. 근데 이렇게 뭔가를 깨우쳐가지고 몰랐던 것을 깨우쳐가지고 근데 닥터 라크만 거는 꼭 한 번 들으면 거기에 몇 개씩 건져 항상 건져. 그걸 여러분 내가 28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27년 28년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황당한 게 여러분도 있었죠. 그 재욱 형제랑 PBI 졸업한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제육이가 브라더 제이가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닥터 락커만보다 더 많이 한대. 내가 황당한 거야. 근데 제육이는 14살부터 16살, 그리고 얘가 16살인가 17살에 PBI 갔잖아요. 그러니까 걔 생각에는 내가 엄청 많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생각해가지고 맞아 죽을 소리를 한 거지 거기 가서.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참 말을 못했겠지. 다 백인들이니까 한국애가 하나니까.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게 딱 하나 있다면 내가 그 오른 티처 거를 잡았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누룩이 없어. 처음부터. 성서 침례교회 펀더멘탈 베티스트들도요 은사주의는 안 해요. 그 사람들 최소한 그건 알아. 그 다음에 은혜 복음은 철저히 해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매주 설교가 복음이라서 문제지. 성경을 하나의 경륜 이런 거 모르니까 성경을 안 가르쳐. 그 다음에 양육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맨날 10년 동안 가면 맨날 복음 설교야. 그게 그 사람들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이거 주님 오실 때 갖고 왔는데 진짜 더 많은 그런 열매를 주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시 도전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누룩들이 있어가지고 듣다 보면 다 이상한 것들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PBI 졸업한 애들 진화 같은 경우에 석사 박사 다 가지고 나왔지만 그 내가 60년 동안 닥터로크만 한 거에 비하면 걔네들이 배운 거는 별로 안 되는 거야. 물론 그 뒤에도 걔네들도 듣고 그러지만 내가 28년 동안 매일 들은 거랑 그러니까 걔네들이 PBI 졸업생들도 그렇고 진화 영화도 그렇고 바이블 우리가 얘기할 때 나는 벌써 걔네들이 얘기하고 이런 거 PBR 몇 년 가서 공부한 거 뭐 이런 거지만 나는 닥터 락커만 60년 거를 다 가지고 있고 그걸 거의 다 들었다. 가르친 걸. 조직신학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그 플로리다에서 레디오에서 설교한 거 그 다음에 썬데이 스쿨에 한 거, 인터내셔널 뭐 한 거, 썸머 캠프 한 거 모든 것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닥터 락커만이 그냥 뭐 했다 그러면 그냥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학교 몇 년 다닌 사람들은 사실 거기에 배운 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 사람들 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원거리 사역 하시는 분들도 이제 우리가 곳곳에 이제 우리 원거리 사역 그 주소 이런 것들을 우리 인터넷 거기에다 넣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주소랑 전화번호, 이메일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연락이 오면 같이 연결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지금 우리 중동에 있는 선교사분 그 다음에 멕시코에 선교사분 이런 분들 지금 나가서 하는 것처럼 다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들도 배우고 우리가 지금 11년 동안 올려놓은 그 설교, 성경 공부 이런 모든 것만 해도 신학교에서 몇 년 배운 것보다 더 많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더 그 하고 이런 것도 생각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자격이 된 사람들 우리가 선교사로 아니면 목회자로 파송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려놓은 것들부터 우선 공부하세요. 이거 생방송 듣는 분들. 그것부터 다 하고 본인들이 뭐뭐 공부한 거를 적으세요. 로마서면 로마서 끝나고 뭐 끝나고 쫙. 여러분들이 닥터 락커만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 과정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얘기가 길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곳곳에 가면서 여기서도 이제 다음 주에 그 얼마나 그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걸로 마치겠어요.